슈퍼맨이 돌아왔다 254화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태양이 좋네. 날씨가 너무 따뜻한데요? 그치 오늘 참 네. 좋지. 오늘 왜 좋은 거야? 운동도 하고 좀 몸 좀 풀라고. 네. 어? 시아 달리기 잘해요? 네. 얼만큼 잘해요? 많이. 많이 잘해. 엄청 빨라. 그럼 우리 달리기 시합 한번 해볼까? 응. 봉현이랑? 어? 자 한번 해보자. 가봐. 자, 첫 대결 50m 달리기. 하나, 하나, 둘. 달리기 엄청 잘한다는 파주 대표 봉시아 선수. 달리기도 패션이다. 코트 입은 조봉현 선수. 하나, 둘, 셋. 아, 이게 스타트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 시아 선수 빨랐어요. 아, 봉시아 잘한다. 일로 왔다. 일로 와. 여기. 아, 봉현이도. 자, 같이 들어주자. 자, 1등! 하고 싶었어? 잘했어. 두 번째 대결, 매달리기. 자, 시합 매달려봐. 자, 시작할게요. 잘 잡아. 오래 매달리나? 하나, 둘, 셋. 아! 아! 이겼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성급해. 아니 지금 게임에 물을 모르죠. 은근히 아이들끼리의 대결에 옆에 있는 부모들도 신경전이 생겨요. 물을 좀 서로 알고 해야지. 일로 와봐. 한 번 더 맞아. 한 번 더 매달리기. 이거 빼고 잘하네. 빼고 붙잡아요. 자 하나 둘 셋. 야. 이겼다! 잘한다. 시아 이겼어. 잘한다. 시아 이겼어. 시아 승복합니다. 한 번 더. 승복합니다. 어머. 깨졌지? 오. 앞니가 깨졌어요? 또 걱정해주고 있어. 야, 한번 이빨 깨졌죠, 여기. 아. 쟤 뭐해, 근데? 그? 아빠? 아빠? 아빠 이빨. 아빠 이빨. 아빠 이빨 찾는, 내 이빨 찾는 거야? 진짜? 아빠 이빨 찾는 거야? 있죠. 아빠 이빨 찾는 거야? 네. 아빠 이빨 어디 있어요? 있죠. 거기 있어요? 이빨이야. 어? 동원아 이빨 안 찾아도 돼.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여기 원래 깨진 데였어. 네. 아, 알죠. 그? 아프다. 아프다. 아이고, 이렇게 다녔었대. 어, 그 장면은 진짜 평생 제 기억에 아주 깊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얘들아, 아빠들 음료수 하나만 사다 줄 수 있어요? 네. 알겠어. 아빠, 봉현아 콜라 사다 줄 수 있어요? 네. 아빠는 커피 하나 사다 주세요. 아빠 기다리고 있을게. 잘 갔다 와. 네. 빠이빠이. 가자. 봉현아, 뭐 먹고 싶어? 난 코자. 난 코자. 콜라 마셨어. 타자. 타자. 타자다. 타자. 타자다. 나
이거. 저는 먹을 거야. 그냥 이 쿠야. 아빠 거, 아빠 거. 아빠 문어나 콜라 사다 줄 수 있어요? 아빠는 커피 하나 사다 주세요. 이거는 아빠 거. 이거는 아빠 거. 이거 시아 거. 이거는 아빠 거. 이거는 시아 거. 안녕하세요. 초콜라 안 배. 초콜라 안 배. 2780원 있으세요? 네. 네, 5,000원 받았습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그러니까 양손에 또 이렇게 들고 가네요. 와? 뭐 들고 있어? 모르겠어. 사긴 샀어? 뭐 어째 콜라는 오는데 커피가 안 오고 있어요. 여기 갈 수 있어? 응. 나 갈 수 있어. 패배를 심부름 대회에서 만회를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컴백. 조성필 씨는 근데 콜라도 드시네요. 형, 어. 빨리 우리 이동해야 돼. 또 더 있어? 네, 형, 이거 보답하는 차원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있어. 아, 진짜? 아. 가자. 가자. 여기는 이런 건데. 실내체육관에는 또 무슨 일이죠? 준비한 게 있어요. 농구 함께 가자고? 농구 하자는 거야? 아니에요, 농구 하자. 왜? 자, 일로 와봐요. 농구 좋아하나 보네. 형. 아, 왜 그래? 농구장 같은데요? 응. 힌트! 조성모 씨가 운동 신경이. 진짜 잘하셨어. 2m 50입니다. 야,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준비. 자, 여기 있습니다. 조성모 선수. 아, 잘하셨어. 맞아. 정말 잘하셨어. 그때 이제 2m 50을 넘었어요. 레전드예요, 조성모. 제가 사실 그 드림팀 PD님하고 조금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다행히 그게 팀트리 준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야, 이 팀트리 얼마 만에. 추억의 2.5m. 야. 야. 아니, 근데 준비는 감사한데, 우리 구경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딱 보고. 아니요, 형, 뛰어야죠. 뛰자고? 네, 뛰어야죠. 아니, 구경하고, 아, 그때 추억을 이렇게 되돌리면서. 그쵸? 뛰어야죠. 이제 이폼으로. 자켓 벗고. 자켓 벗고. 아, 근데, 오케이. 네. 팀트를 만나면 나도, 아, 이건 경기다. 오늘 좀 그런 느낌이 오긴 하는데. 나는 내가. 대결. 대결도 형으로 왔어? 엄청 잘해요? 정말 대표한 선수거든. 어? 잠깐만. 저기
죄송한데요. 저희가 혹시 그냥 띠틀 하실 줄 알죠? 그죠? 그럼 저희랑 이거 한번 같이 재밌게 놀아볼래요? 이게 되게 웃긴 표현인데 괜찮으며? 근데 혹시 약간 여기 체육관인데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체대 입시생. 체대 입시생 못 이겨요. 잘못 무서운 게 뭔지 아냐? 입시생 때가 재밌어. 그거 목표가 정확히 있잖아.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입시생. 참고로 이분이 이걸 넘었었고요. 아, 부담되겠다. 기록사. 아니 근데.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네. 동현아, 아빠 화이팅 해주는 게 지금 좋은 게 아니야. 같이 해. PD 앞에서 뛰는 거랑 동현아 같이 화이팅. 아들 앞에서 뛰는 거랑 아, 다르지. 다르죠? 이 없던 힘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럼요. 아, 또 갑자기. 이빨 소민해. 이빨 소민해. 이빨 조심해. 아, 조심해요. 아, 이거 조심해? 예. 오유. 이빨 찢어줘요. 출발! 부르의 명승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이거 봐, 다시 봐도 소름 돋잖아. 야. 비장합니다. 이분들 비장해요. 라운드 1, 높이 1.5m. 과연 결과는? 나이가 어떻게 되대요, 나이? 저 고3. 19살. 19살이요. 네. 내 나이 반도 안 된다. 내 나이 반도 안 된다. 하나, 둘, 셋. 출발! 아, 가벼워 보이는데요? 뭐 많이 남아요. 도움 닫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신났어, 애기들. 지금 어디 키카 왔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아, 진짜 뭐 다들 가볍게 하시네요. 아이고.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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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요. 와! 우와! 저 정도에 이만큼 남아요. 우와, 너무 힘들어. 아프다! 아, 이미 또 지금 싫어. 폼 괜찮았어? 네? 지더라도 폼은 안 빠져. 다음부터 형 우리 세 개씩 올리죠. 세 개씩. 태우 씨 몇 미터 된 거야? 1미터 80. 1미터 80? 1미터 80까지는 무난할 것 같은데. 1미터는 분명하겠다. 가볍다. 아이고야, 이분은 이미. 어머머머머. 어머머. 아.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된 거지. 응. 파이팅, 아빠. 파이팅. 착지까지. 아우 그냥 이제 가자. 2m10. 와. 하나 둘 셋. 와. 오. 와. 오. 저 넘은 거야? 넘어. 와. 아, 조심. 아, 이 진짜 높은 거. 높구나. 우와.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 우와. 둘, 셋. 형 화이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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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42세 아니에요? 진짜 안 믿겨요. 세월이 안 믿겨요. 높이는 무려 2m 20. 세 명으로 좁혀진 생존자들. 두 아빠는 또 한 번의 신화를 쓸 수 있을까요? 진짜 긴장돼. 너무 기도 안 되고 너무 아파. 나 이제 표정이 달라졌어 이제. 아 뭔가 이게 좀 긴장감이 있다니까. 가볍게 해줘.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렇지. 짝. 와. 와. 아, 이건 진짜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아, 다쳐 왜 이래요. 그러니까. 아. 형 화이팅!
아빠. 화이팅. 뽀뽀. 아빠 뽀뽀. 방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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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려. 이게 뭔데 이렇게 떨리죠 제가? 자 여기 있습니다. 조동무 선수. 자 시작 풀어줘. 아, 숨 쉬었어요. 아빠 옳지? 아빠 옳지? 정우 선수? 갑니다, 갑니다. 아! 뭐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엉덩이 안 닿는데? 바지가 조금 무거워 보이죠? 자, 걸리느냐? 아! 와. 넘은 거죠? 아, 존경스러워요. 넘은 거야. 너무 멋지네, 진짜. 한복? 내가 봤대, 형. 네. 정말 저도, 아, 이만큼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더 도전해보고 싶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목숨이 혼자 목숨이 아니구나. 나 혼자의 목숨이라면 한번 해보고 싶었어.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 2m 30. 진짜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어디쯤? 아, 앞이야? 아, 오케이. 알았어. 아, 누가 또 오시나요? 아, 먼저 고생했다. 아이, 고생. 차 지냈어? 어, 그럼. 그럼. 야, 여기 생긴 차? 누구세요? 엄마! 아빠가 정정당당했습니다. 아빠가 부정해? 어? 아빠가 다정다당했으면 좋겠어요. 다정했으면 좋겠어? 네. 아빠가? 네. 지인들이 애한테 너무 무뚝뚝하게 하고 딱딱하게 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제 진심은 그게 아닌데 제가 표현이 잘 안 되는 성격이라서 다정다감함의 끝판왕한테 좀 배워보려고 도움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승재의 삼촌이자 이 지용이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손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겠어요. 아, 진짜 원주 육아왕. 진짜 몇십 년 전에 지금 아이를 먼저 재민이를 키우셨잖아요. 엄마라고 불렀잖아요. 호영 엄마. 자, 과연 호영 엄마 노하우를 잘 전수할 수 있을까요? 일명 아빠 인사이드. 용 아빠가 다정하게 바뀌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승재 몇 번 봤거든. 너 때문에 봤거든. 야, 너무 똑똑해서 안 믿어. 이건 안 믿어. 내가 봐도 안 믿을 것 같긴 한데 조단 믿어 이거 뭔가 어제 강원도 갔었고 강원도 고랭지 배추로 김장하고 한우 마을 가서 한우 먹고 비밀 중에 하나가 내가 승재가 새벽에 깼을 때 편의점 데려가서 사탕 좀 사준 적이 있어. 야, 엄마는 몰라. 그거는 승재하고 나하고 비밀이야. 엄마는 이 방송 안 봐? 뭐 잠깐만 기다려봐. 응. 집 구조도 모르는데. 똑같은 옷이니까 너네 하늘색이잖아. 아, 미치겠다. 똑같은 색이. 하늘색이어서 준비한 거야? 아, 나 이거 뭐 자신이 없는데. 한번 해보자. 승재는 워낙 똑똑해서 문 열고 내쫓을 것 같은데요, 승재네? 그럴 수 있죠. 실례지만 잘못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눈치가 빠르거든요, 또. 일어났습니다. 아빠! 응, 승재야. 일로 와. 안녕, 승재 일로 와. 아빠. 아빠 안 오잖아. 아빠야. 안 가죠? 왜? 일로 와. 아빠한테 와. 도망가. 도망가. 미쳤어요. 아빠 못 알아보겠어. 못 알아보겠어. 와서 확인해 봐봐. 아는지 맞는지 확인해 봐봐. 어? 왜 그래? 나 로이 아빠인 것 같아.
누구 아빠인 것 같아? 로이 아빠. 로이 아빠 같아? 로이가 누구야? 승재 아빠인데. 지금 기태영 씨랑 헷갈리는 거예요? 그쵸. 어, 다시 들어왔죠.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니까. 로이가 내 얘예요. 내 얘. 아, 로이? 그래, 로이 맞아, 로이. 로이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 머리 이상해졌네. 머리가 이상해졌어? 아빠 1년에 한 번씩 얼굴 바뀌는데 아빠가 일 가서 몰라. 지하 내려간 거 같은데. 지하 내려간 거 같은데. 하하. 또 걸리나요? 없어요. 진짜. 네, 이럴 줄 알고 오늘 지하실에 안 숨었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빠는 층까지. 어, 이제 지하 없으니까 2층까지 가네. 아, 없어요, 여기는. 지하랑 방이 없는 거 보고 슬슬 믿는 건가? 아, 해봐요. 아, 해봐요. 또 있는 냄새 확인하는 거야? 진짜, 물어봐. 이 꺼매? 아빠 진짜 아닌 것 같다. 진짜 아닌 것 같아? 승재 어제 아빠랑 고기 먹었는데? 맞지? 고기 먹었지? 엄마는 알면 안 되는 비밀 아니야. 뭐요? 우리 밤에 몰래 편의점 갔던 거 기억 안 나? 오! 지금 엄마 몰래 편의점 갔다. 여기서 눈이 커졌어요. 그쵸? 엄마랑 통화해볼까? 다 이거 얘기해줘야지. 안 믿는다고? 자, 봐봐. 어? 엄마 진짜 전화한다. 여보라고 하면 안 돼. 여보 그래? 뭐 어떻게 해? 아니, 아니야. 여보라고 안 해. 그냥 이름 불러. 나 뜨거워가지고 여보 이런 거 못 해. 어. 그냥 이마 그냥 그러면 돼. 그러니까 뵌 적도 없는데? 어. 그냥, 그냥 이렇게 부르면 되고. 알았어. 여보세요? 양이마. 여보세요? 양이마? 양이마? 양인? 어? 어, 승재가 안 믿어. 승재랑 통화 좀 해줘. 어, 알았어. 아빠 어떻게 됐는지 통화해봐. 엄마! 어, 승재야. 근데 아빠 얼굴이 이상해. 너 승재 몰랐구나. 아빠가 1년에 한 번씩 얼굴 바뀌는 날이 있는데 그게 아빠 회사 갔을 때 그래갖고 승재가 몰랐구나. 오늘이야. 엄마, 엄마 얼굴도 이상해졌어? 엄마 얼굴 이상해지실까봐 승재가 걱정되는 거야? 네. 엄마 얼굴은 안 이상해졌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랑 재밌게 놀고 있어. 맞지? 엄마 말 들었지? 재밌게 놀고 있을게요. 아, 지금 이제 믿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치. 아빠 많이. 맞지? 엄마 전에 한 번에 밥 믿는다고? 아빠 많이. 맞지? 아빠 맞지? 그래, 아빠랑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자. 저 솔직히 그래. 지난주까지는 승재가 그래? 천재라고 믿고 살았거든요. 아이는 아이. 아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렇죠. 네. 순수하네요. 그래, 모양 만들기 하자. 모양 만들어서 이쁘게 먹자. 네. 어, 밑에 뭘 받쳐야 되지 않을까? 큰 접시 할까? 납작한 접시 할까? 납작한 접시? 납작하면서 큰 거. 접시 어디 있을까? 납작하면서 큰 거. 그래. 어디 있는지 아빠가 기억이 안 나. 어디 있을까? 납작하면서 큰 접시가. 이거 어떻게 아, 살짝 사주시고요. 의심. 납작하면서 큰 접시. 아니, 1년에 한 번씩 얼굴이랑 뇌도 같이 세팅이 된다 그래야죠. 아니다. 아니야, 아빠 맞아. 맞다. 이거 큰 접시 우리가 쓰자. 아빠 맞는 게 맞아. 그래요. 진짜. 햄이 좋아? 잼부터 발라요. 잼부터 바를까? 많이 발라줘? 좀 더, 이만큼 돼? 네. 오케이. 그리고 모양을 꽂고 그럼 되지. 아유, 승재 잘하네. 아빠를 무슨 모양 찍을 거야? 아빠는 승재를 사랑하니까 하트. 승재를 사랑하니까 하트. 쟤는 애도 없는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네. 야! 얌마! 고승재. 너 고승재. 응. 고승재. 아, 승재를 사랑하니까 하트?
어, 승재를 사랑하니까 와. 하트. 하, 뭔가를 하는 과정을 네. 다 네. 물어보고 네. 교류하면서 하는 모습이 네. 달라요. 리액션을 하니까 아기가 더 호응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두 개 만들었다. 내 것도 먹어봐요. 어머나, 먹여주기까지. 이야, 진짜. 승재 만든 것도 맛있다. 먹어봐요. 물 줄까? 알았어. 두 주번 가네. 승재컵 여기. 승재컵 여기. 플라스틱. 승재컵. 요거. 요거. 맞아. 맞지? 어우, 나 하늘색이 도움이 좀 많이 되는데. 어휴, 지오디 하면 또 하늘색이잖아요. 아, 역시. 아빠 거 먹어봐야지. 그래, 먹어봐봐. 안 해봐봐. 나 진짜. 이거 먹고 맛있어?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아빠가 해주는 게 더 맛있다. 그랬어? 어머나, 저거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승재야, 아까 아빠가 승재 되게 좋아하는 친구 데리고 왔다 했는데 볼래? 친구 만날래? 잠깐만, 여기 먹고 있어. 여기 앉아있어. 아빠 친구 데리고 올게. 기다려봐. 아빠가 뭘 가지러 올까? 자, 강아지 데리러 왔어. 와, 고생이 좋아하겠네. 승재야, 친구 왔어. 승재야, 친구 왔어. 아이고, 좋아요. 친구 강아지네. 강아지 친구 왔어. 친구 왔다. 어, 내려와서 늘어져 봐봐. 아빠, 얘는 이름이 뭐야? 얘는 오구야, 이름이.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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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만져도 돼? 옳지. 오구야. 안아보고 싶어. 안아봐. 아, 내 고양이 뭐... 강아지 다 키우고 싶었는데. 옳지. 어이구, 무거워. 다시 알레르기 때문에. 어이구, 무거워. 아, 우리 고지용 씨가 알러지가 있어서. 멋있어. 멋있어. 어이구, 얘 남자예요. 아이고, 잘했다. 간식 줄까? 아이고, 잘했대. 오줌 잘 싸면 간식 줘야 돼. 아이고, 잘했니. 오고. 약간 진짜 유치원 선생님처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 정당하게. 이제껏. 알지. 사람 말 잘 듣네. 사람 말 잘 들어. 승재 말 잘 듣네. 승재가 좋아하는 거 너무 많아서 좋아요. 그래, 좋아. 바뀐 아빠 좋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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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죽었다 금방 살았네. 아니, 나 총 있어요. 총 있어? 잘했어, 아유, 잘했어. 이게 총으로 살인데. 저격 아니, 저격? 큰 총은 무서워할 수 있어. 아빠, 승재가 귀여워요? 우구가 귀여워요? 승재가 백만 배 더 귀여워요. 내일도 이 아빠로 돼. 어떡해요? 서운하겠다, 아빠. 내일도 이 아빠로 돼 있을까? 내일도 이 아빠로 돼 있을까? 계속 통곡할 줄 알았더만. 내 방에 재밌는 거 많은데. 재밌는 거 많은 거 알지롱. 어, 방으로 갈 거야? 돌리는 거야. 돌리는 거야? 저기 앞에 딱 들어가면 되는데. 맞아요. 들어봐. 아빠 이거 만들어봐요. 이거 만들어 꽃처럼 놀아줘야 되는구나, 저렇게. 그래, 승재 따라서 해볼게. 여기 CCTV 달려있는 거야? 아빠 이거 하고 놀아요. 그래. 승재 이렇게 잘하는 거 몰랐지? 아, 그러네. 아빠가 몰랐네. 그냥 혼자 공룡이랑 노는데 아빠랑 노니까 더 좋다. 진짜 좋아? 네. 우와. 아빠도 승재가 노는 거 재밌지? 너무 재밌어. 근데 근데 아이고, 아이고. 왜 안 놀아줬어, 나? 아빠가 이건 진심이에요. 아빠 놀아주고 싶었는데 그러게 왜 안 놀아줬을까? 마음이 무겁죠. 미안해서. 아빠가 해주는 것도 먹어봐. 봐봐, 아빠가 해줄게. 얘네를 간식도 저렇게 다정하게 챙겨주시네. 젤리, 젤리. 저 그렇지 너. 아까 모든 걸 다 놀이화해서. 재밌다. 귀여워. 아빠가 평소에 이렇게 이런 걸 잘 안 해줬나? 아빠가 안 해줬잖아. 야, 해줬지. 그 중에. 아빠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어. 그랬어? 저때 야 나가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치울 때까지 손 들고 있어. 아니야, 이거 들고 있어야 돼. 말로 해서 될 게 아니야.
흘릴 수도 있지. 흘릴 수도 있지, 당연히. 입도 닦고. 그렇지. 혼자 잘 닦고 잘하네. 치우는 것도 잘하고. 나 정리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점프 뛰기도 잘하고. 승재 다 잘하네. 다 컸네, 이제 승재. 멋있다. 아유, 계속 웃네요, 승재가. 아빠 왜 오늘 자꾸 웃어요? 아이고,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안 웃어? 평소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놀아주면요.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어? 네. 요새 바쁘긴 바빴지. 너무 체조하기 올 때도 많았고. 아빠 그래서 이거 늦게 왔을 때 속상할 거야. 아빠도 좀 일찍 오고 싶은데 요새 일이 많네. 미안해. 평소에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없었어? 사랑해. 진짜? 사랑해. 진짜? 뭐 아빠 잠깐 차에 갔다 올게. 따라올 거예요. 따라올 거야? 아이고 세상에. 잠깐 금방. 1분 1분. 1분만 갔다 올게. 아, 이제 바뀌어야 되는 시간인가 봐요. 뭔가 승재가 지금 직감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빠 바뀔까 봐.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승일. 왜, 어떡해. 금방 갔다 올게. 잠깐만 타고 있어. 잠깐만 타고 있어. 아, 나로 돌아가면 싫어할 거 아니야. 싫어. 잠깐만 금방 갔다 올게. 잠깐만 있어. 아유, 착하다. 야, 진짜 너무 고생했다. 승재 근데 진짜 얘 똑똑하다. 안 힘들었어? 아니, 힘들진 않지. 그, 나야 뭐. 옛날에 그 재민이 키울 때 그 갓난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재밌지, 나는.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덕분에 내가 아빠로서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서 좀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고. 야, 나 오늘 진짜 솔직히 반성하고 진짜 많이 배웠다. 저도요, 덩달아. 아이고. 야, 나 수다 살게. 여기 추운데 혼자 있는 거 고생했어. 아빠 얼굴 바뀌었어. 아빠 얼굴 바뀌었어. 아빠 얼굴이 바뀌었어? 아빠 얼굴이 8시 되면은 돌아와. 아까 엄마한테 못 들었어? 아빠가 언제 한 번씩 바뀐다고? 1년. 1년. 아빠 얼굴이 바뀌어서 놀랬잖아. 지금 아빠가 좋아? 아까 바뀌었던 아빠가 좋아? 아까 바뀌었던 아빠. 아까 바뀌었던 아빠. 아빠. 아까 바뀌었던 아빠. 5년을 좋아? 키워놨는데. 내가 고승재하니까 원래 아빠가 아니었지. 네가 김승재야? 그럼 이건 어때? 야, 고승재. 이건 괜찮아? 대화력을 말하면 지금 아빠가 훨씬 좋아. 지금 아빠가 훨씬 좋아요. 아유, 그냥 저는 이게 모범 답안이라고 아유, 생각해요. 우리 이쁜 승재. 우리 이쁜 승재. 우리 이쁜 승재. 네가 들어도 어색하지. 우리 이쁜 승재. 우와, 표정 관리가 안 되는구나, 승재도. 다정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해볼게. 네. 예뻐. 바쁘게 좀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진짜 소홀했어요, 예전보다. 아,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커가고 있구나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서서히 변하는 그런 아빠가 되어보겠습니다. 윌리엄, 아빠랑 재민이가 하자. 아침부터 윌리엄이랑 뭐 하는 거죠? 지금 면 만들 거야, 면. 윌리엄 면 좋아하지? 이야, 면을 직접 집에서? 수타면을? 그렇죠. 잘하고 있어. 자, 지금 해봐. 우와우! 오, 윌리엄 잘하네. 오, 잘 미네요. 칼국수가 칼로 만든 국수야. 징징징 이거 면이야, 면. 뭐요? 아, 지금 먹으면 안 돼.
조금 이따가 삶아야 돼. 우리 지금 길게 만들 거야. 조금 있으면 누구 생일이야? 하야 생일. 땡. 하야 생일이야. 벤틀리 생일이구나. 아가 생일. 이제 한 살 되잖아, 한 살. 응? 맛있다. 맛있어? 먹었어? 아우, 지금 먹으면 맛 없어, 그냥. 생으로? 삶으면 훨씬 맛있어. 그만, 어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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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까불고러기. 아, 잠깐만, 스탑. 스탑. 그만. 그만. 잠깐만. 그만. 아, 야. 야. 안 돼. 아, 안 돼, 너. 이거 다시 연결해야 되잖아. 야. 이 끊어버, 야. 아가 생각해야지. 어? 아가 나왔네. 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빠, 가야, 아가. 작은 사자 나왔네? 아기 사자. 안녕? 왜 사자 보이네? 귀여워. 아, 이제 면에 들어갈 육수 만드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불안한데요 또. 아, 벤틀리 다시 합세해서 장난할 것 같은데. 어, 어떡해. 저거 정말 치우기 어려운데. 가져갔어요, 거실로. 그래, 고마워. 나도 이런 거. 쌤 아빠의 반응이 궁금해요. 그쵸. 좋은 아빠라서 분명히 저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반응이 나올 거예요. 아이고. 준비 다 됐어. 오 마이 갓. 자, 자, 자 이제. 어, 뒤돌아. 거기 올라가지 마. 야, 빨리 안 해. 내려와. 거기 가지 마. 아, 세상. 미코로 진짜 조심해야 돼. 뭐야? 그래도 울지 않아요. 세상. 어머나. 재밌어? 진짜? 네. 수양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가 얼굴 봐봐, 머리 봐봐. 할아버지 됐어. 아가 할아버지. 아가 할아버지 못해. 아가 할아버지 됐어. 신났어요 진짜. 아, 화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화 안 내고 아이들이 직접 치우는데 참여를 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언제 다 닦냐. 조심해, 니네들. 그래도 도와주네요. 미안해. 아빠 잘못했어. 미안해, 윌리엄. 벤을 위해 만든 장수 면발. 한 올 한 올 끊이지 않게 모아서 육수에 넣어주면 장수면 완성. 벤틀리 덜이거든요. 솔직히 돌잡이 하면 하이라이트가 돌잡이잖아요. 벤틀리 취향 고려해서 돌잡이 리허설 하려고요. 목잡이. 아이고, 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아, 원래 생일 때 미역국 먹는 거야, 윌리엄. 아가 닭띠야, 닭띠. 떡은 원래 그냥 호주 스타일은 케이크야, 케이크. 생명. 오래 살으라고, 건강하라고. 진짜 맞춤형. 아가 뭐 잡을지 먼저 보자. 아가 뭐 잡을지 먼저 보자.
이리 와. 아이고 파이팅! 갑니다. 이리 와. 야, 돌 전에 저렇게 뛰어가서 잡는 모습도 생경하네요. 맞아요. S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떡 잡을까 말까? Happy birthday, dear Bentley. Happy birthday to you. 박수! To you. 박수! 생일 축하해요. 떡을 잡을까요? 오, 떡, 떡, 떡. 아니, 아직 아니. 뭘까요? 뭐 잡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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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잡을까요? 뭐 잡을까요? 어? 빌림. 과연 떡이냐, 케이크냐? 웬 케이크 잡았네, 케이크. 들어갑니까? 어, 설레. 어, 설레. 아,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요. 아, 신나. 절로 춤이 나오죠. 오, 뱀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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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너 저 생일에 케이크 먹는 거 기억나? 초코. 초코지. 호주 스타일은 케이크야, 케이크. 맘마. 그럼 저거 보면서도 저기가 우리 집인데. 그러니까. 박수까지. 우리 집에서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뻐요. 이야. 계속 들어가네요. 너는 작은 괴물이야. 아주 그냥 제대로다. 그렇죠. 옆 칸으로 가야죠. 자, 케이크 그만 먹어. 케이크 그만 먹어. 어, 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새로운 메뉴에. 국수.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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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보이. 이거 우리 만든 면이잖아. 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적극적입니다. 아, 포기를 모르죠. 알았어, 물놀이 그만하자. 다시 내 이렇게 내리네. 하면 너 건강하지 않을 거야. 근데 케이크 하려면 아이고, 빨라, 빨라요. 근데 케이크 하려면 아니, 무슨 돌제비가 저렇게 산 위에 올라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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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니네 애들은 뭐야. 이건 뭐 어디에 치워도 따라오겠는데. 지금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도리니까 아빠 봐줄 거야. 그래요. 예, 한 입만 줘보세요. 저게 뭐 맛보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그 면을. 우와. 근데 맛있네. 아빠 잘 먹어요. 아가. 야, 잠깐만. 아, 어이, 카메라 가지. 아니라는 거 알았어. TMF.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벤틀리. 생일 축하합니다. 많이 먹었어요? 우와우. 우와우. 미끄럽지? 많이 먹었어요? Happy birthday to you. 윌리엄, 이리 와서 앉아봐. 우리 TV 보자. 아가. 어? 누구였어? 아가. 아가였어? 아가, 너 반기겠네. 너 아가 태어날 때 기억나? 어. 너 이거 기억나? 1년 전이에요. 누구야? 엄마. 엄마 탓해요. 엄마 비밀이에요. 갑자기 공주. 야, 이거 너야. 넌 주인공이야. 아빠야, 아빠. 아빠지. 아빠 혼나요. 아빠 왜 혼나? 경직돼 있으니까 혼나는 것처럼. 아, 긴장도 하니까. 아니야. 어? 아빠, 아빠. 어,
운명도 있으면 좋겠다. 운명도 있으면 좋겠다. 밀림 있으면 가만히 있겠냐? 밀림 있으면? 아자, 아자, 아자. 이때 윌림 있으면 너 뭐라고 했을 거야? 아자, 아자. 어? 어? 누구야? 뭐? 엄마 보육 갔어. 병원이야, 어. 오, 기억을 하네. 기억하는구나. 네. 잠깐 힘들어요. 힘드시고. 엄마 울었어요. 아, 어떡해, 엄마 우니까. 왜? 저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지 설명도 안 해줬는데. 맞아. 그 감정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미안 데려가요. 아, 나왔어. 아, 세상에. 아이고. 아, 진짜 위대해요. 아가 지금 갈 거야. 어, 울려. 어? 아가 너 우네? 아가 가요. 아가 가요. 아빠 아가 가요. 왜? 엄마 안 봐줘.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야. 엄마 코 차고 있어. 응? 그치? 엄마 키. 어? 봐봐. 누구야? 엄마지. 아이고, 엄마 보이니까 이제 웃음. 아이고, 세상에. 다 컸네, 응? 다 컸어. 벤 여기 있네. 어, 여기 누구야? 기적과 같이 우리 곁으로 와준 벤틀리. 아빠 품에서 처음으로 눈을 떴었죠. 아, 저 기분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건강하게 자라 어느덧 100일. 100일 축하합니다. 목 가누기부터 혼자 앉기까지 폭풍 성장을 보여준 벤틀리는 결국 9개월 만에 첫 걸음마를 뗐죠. 진짜 독보적으로 빨랐어요. 맛있지? 들어줄까요? 뱅크 웃는 모습이 보는 사람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힐링 천사 벤틀리. 앞으로도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래. 벤틀리,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야, 벌써 1년 됐네, 우리 아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오, 오, 사랑하는 우리 벤틀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 박수! 어디야? 여기 태권도야, 태권도. 태권도 하는 데야. 헉, 태권도? 아니, 우리 나은이 태권도 시키시게요? 어머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나은이 태권도 하러 왔어요. 어, 나은이 안녕. 옷 갈아입자. 우리 건우 시그니처 표정. 제가 5살 때부터 한 6학년 때까지 태권도를 했었는데 뭐 대표 선수로도 나가서 메달도 따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나랑 한번 나은이가 태권도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권도를 한번 미리 등록을 한번 해봤어요. 사부님하고 오늘 운동할 거야. 일로 와. 한번 나가보자. 뭐 옷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낯설 거예요. 그쵸.
자, 전체 일어서. 태권. 자, 오늘부터 우리 태권도에서 같이 운동하게 될 이름은 나은이요. 박나은이라고 합니다. 나은이 옆에 친구들이 도와주고 해야 돼요. 알겠죠? 네. 나은이도 잘할 수 있어요? 하이파이. 와, 잘할 수 있지. 아, 들어가세요. 여기 앉아. 겁 안 먹어도 돼. 알겠지? 어. 안녕. 아, 그래도 부침성이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먼저 또 얘기하고. 나 몇 살이야? 나는 4살. 오빠 체크도 잘해? 좀 잘해. 자, 오빠 가르쳐줄까? 나 손빵 깨본 적 있어? 자, 전체 일어선! 태권! 오. 촬영! 태권! 아, 뭐야? 내 사랑! 교구 운동도 할 거고, 골파도 할 거고. 나은이도 할 수 있겠죠? 네. 어. 네. 어. 자, 그리고. 어머, 또래 친구가 또 있네요. 아이고. 이거 뭐 줘도 돼요? 얘 쌀 가잖아요. 바로 반대발. 거는 거의 사부님 같지 않아요? 뒤에서 잘들 하는구만. 먹으면서. 아, 벌써 다 먹었어요. 아하, 뺏어 먹나요? 내 건 다 먹었는데? 보고 있는데. 아, 다시, 다시. 그렇죠, 그렇죠. 아, 다행입니다. 평화롭게. 어우, 괜히 친구가 부른 나갈 뻔했어요. 자, 사부님 주목! 주목! 여기 앞에 보이는 교구 운동을 할 거예요. 나은아, 나은아. 근데 봐봐, 저거 있잖아. 이렇게 올라가면 돼, 밟고 올라가면 돼. 아플 수도 있어, 좀 알겠지? 넌 참아야 돼. 아, 언니가 또 잘 알려줘. 올라가고, 올라가고. 천천히. 아니, 근데 첫날 천천히. 너무 하드 트레이닝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겠어요? 네. 박수! 들어가세요. 아, 발가락 영어. 아, 알겠죠. 4세, 5세, 6세, 허세. 그렇죠. 나오세요. 아, 되게 천천히 한번 올라가 봅시다. 나은아, 잘해. 아유, 안 믿어져. 왼손 잡고, 옳지. 사부님 잡고 올라가자, 천천히. 옳지, 옳지. 아이고, 쉽게 나은아. 우와. 저기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무서울 텐데. 맞아요.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 거야. 옳지. 여기 발밟고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자,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아니, 침착하네요. 천천히. 어, 이게 괜찮아요. 네. 박수! 다음, 혜령이 나오세요. 응? 아팠어? 어, 아니. 아하. 어머나, 헐! 아... 어, 헐! 제가 볼 때 이런 오빠들 없었는데. 할게. 아, 네. 안 돼. 아이가이브. 아이가이브. 아, 이제 나오세요. 이야, 대박 이겼어. 정정당당하게. 아, 해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빠? 안 아파? 안 아파? 아빠. 여기 있다. 근데 첫날 저렇게 그 언니 오빠들이랑 잘 노네요. 그렇죠. 자, 전체 일어선. 태권. 어, 지금부터 잘 배워야 돼요. 알겠죠? 자,
앞차기를 한번 배워볼 건데 여기다가 빵 때리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앞차기는 사부님 보세요. 발차기 준비하면 멋지게 합니다. 알겠죠? 발차기 준비! 어, 나도 발 빼야지. 아, 첫날이라 오늘. 그쵸? 아, 준우 오빠 또 왔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아, 준우랑 지수랑 지금? 대결구도 재밌어요. 든든해요. 아, 이 상하체를 나눠서 전단 마크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돼. 대박. 오모나. 나은이, 귀합 넣어야 돼. 할 수 있겠지? 하나! 와, 잘했어, 잘했어. 너 엄청 잘했네. 준우야. 아니, 누나 잘한다, 그치? 나 저기서 잘하고 있다, 그치? 저기 봐봐. 하나. 이 샌드백을 강하게 발로 빵 차는 거야. 아! 우와. 우와. 박수. 다음 나은이 한번 잡아보세요. 나은이 차례인가요? 여기 멋지게 자세 놓고 발차기 준비. 발차기 준비. 기합 놓고 나은이 어이 하고. 어이 해야지. 어이 해보세요. 그렇지. 얍. 왜 갑자기 근데. 그러게요. 아. 평화의 한 장면. 어, 나은이 왜 안아주는 거야? 우와, 신기하네. 오늘도 한번 해봐. 건우는 아직 무서워요. 아직 오뚜기 시스템을 몰라요. 왜 겁이 많아 너는? 누난 겁이 없는데. 응? 사부님이 격파할 건데 잘 보세요. 격파를 해요? 세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강하게 기압을 해 넣어주고. 안 아파. 준우 나오세요. 네. 오빠 파이팅. 아, 역시 또. 이거 내장할게. 아,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겠어? 네. 내장? 시끌시끌하죠? 내장 가자. 오빠 준비. 야, 나은이 왔다고 무리하지 마. 격파 준비. 격파! 박수! 아파? 안 아파. 지수 먼저 나오세요. 지수도 지금 밀릴 수 없어요. 그쵸. 언니 파이팅! 격파! 한 번 더! 언니 할 수 있어! 언니 파이팅! 격파! 격파! 우와! 박수! 들어가세요! 언니 안 아팠어? 나는 이제 격파 한번 해볼까? 나은이가? 나은이 화이팅. 자, 주먹 이렇게 줘. 그렇지. 야, 그렇지. 갑니다. 격파. 아, 다치면 안 돼. 아우, 어떡해. 시상해. 아. 어우, 시상해. 아, 와, 박수. 잘했어. 아, 언제 착 또 나갑니다. 나은아, 안 아팠어? 안 아팠어. 건우야, 여기 한번 해봐. 건우도? 세게. 격파에 도전하나요? 하! 세게. 하! 거기다 먹을 걸 놔야죠, 먹을 걸. 아이고. 더 세게. 하!
옆에서 누가 죽을 수 있는 거야. 하, 하, 터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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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머리로 박어 그냥. 그렇지, 그렇지. 살짝. 어이? 오! 우와. 본인도 놀랬어. 기억했네. 너 나중에 잘 지켜줘. 겨루기 수업을 할 거예요. 겨루기 수업은 상대방을 공격해서 점수를 따는 운동입니다. 나은이도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나와보세요. 해령이 나은이 1억. 자, 차례요. 인사하고 겨루기 준비! 네, 시작! 갑니다.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른발, 왼발 다 같이 차야 돼.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같이. 그렇지. 발밟기. 아, 너무 예뻐요. 그림이 너무 그렇지. 예뻐요. 옳지, 공격. 계속 공격. 옳지. 옳지. 계속 공격. 우와. 옳지. 공격. 공격. 그만. 자, 촬영. 정리. 그래요. 우리 훈훈하게 마무리. 나 진짜 멋있어. 와, 진짜 멋있었어.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세요. 오늘 엄청 씩씩하게 잘했어요. 네. 와, 선생님 말 잘 들었어? 어, 저번에 아버님 말씀하셨듯이 어렸을 때 태권도. 네, 저 어렸을 때 다 6살 때부터 한 초등학교 때까지. 아버님도 가면 나은이 앞에서 멋진 모습을 한번. 제 태권도 사부님인데. 이 사부님이 잘하시는 사부님. 오상까지 해서 금메달만 되세요. 아, 금메달만? 네. 아, 현역 선수네요, 그러면. 네. 아빠 잘해. 아빠 잘할게. 네, 차례. 경례. 겨루기 준비. 아, 겨루기까지? 어, 아빠 조심해, 안 아팠어? 아하, 이거 봐요, 지금 점점 아빠가 마시니까. 그쵸, 걱정되니까 또 나은이가. 아빠 싸우지 말 거야. 이거 싸우는 거 아니야. 아빠 이제 나와. 이리 나와. 네, 또 나은이가 또 제가 맞는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팠는지 또 나와서 지켜주더라고요. 또 한 번 감동을 하고, 아, 이거 어딜 가도 나은이만 있으면 세상 어딜 가도 무서울 게 없겠더라고요. 나은이 오늘 진짜 잘해가지고 아빠가 선물 준비했어. 선물? 어, 이거 봐봐. 보지? 따뽀로로! 따뽀로로! 뽀로로 눌러봐. 사진 찍기 눌러봐. 아, 준비해, 준비해. 나왔다, 나왔다. 나은아, 아빠가 이거 핸드폰으로 사진 넣어줄게. 봐봐. 어, 나왔지? 나은이 오늘 진짜 잘했어요. 고즈넉한 한옥 집안에 누가 있나요? 지금 방금 벤이 말한 거예요? 하늘 찬다지? 아유, 진짜 귀엽다. 아니, 진짜 도련님 같아요. 저기 있어, 나오지 마. 벤. 아, 사진. 돌 사진.
뱅크뱅크 잘 웃어요, 그죠? 어, 너무 예쁘다. 아, 형이 이 자리에서 먼저 찍었던 곳인데. 아이고. 아, 진짜 예쁘다. 우와, 진짜 멋있어. 왜 이렇게 멋있어? 옛날에 그 머리에다 저 붓으로 그렸거든요. 자, 근육 좀 받자. 멍대리기 대회인가? 응? 어? 왜? 팀장님께? 아, 독대시죠? 할 말 있어? 어머나 진짜 예뻐요. 아이고. 야, 왕초 아니야? 오. 노노 노. 이렇게 봐. 이 갈구넬로 가는 것 같아. 어, 무님, 무님, 무님. 그거 빼면, 아니야, 그거 빼면, 아니야. 봐봐. 아유, 진짜 예쁘다. 아니, 이거 어떻게 사진 어떻게 추려? 이거 다 이뻐서. 아이고, 신나는 컨셉. 아, 너무 귀여워요. 아, 그렇죠. 신랑은 신나고. 너 진짜 귀엽다. 너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갑자기. 아, 아니, 갑자기 절을 하시네. 진짜 잘 나왔어. 리엄, 오늘 무슨 날이야? 어, 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아가. 어, 아가 생일이야? 응. 아가 생일, 아가 생일. 아, 오늘 돌잔치 하는 날이구나. 아, 정말 뭐 돌잔치 사회 보러 가는 곳인데요? 이렇게 듬직한 애기는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제가 간 돌잔치 애기들은 품에 안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걷는 것 자체가. 와. 안녕하세요. 어유. 야, 누구야? 오, 에바 씨네. 어머, 이렇게 컸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 먹살 잡았어. 야, 먹살 잡지 마, 윌리엄. 아니, 윌리엄 친구 아니에요. 친구야, 고마워. 좀 먹어요, 좀. 나. 정말 금방 크네요. 어, 윌리엄 누구 왔어? 어찌. 누구요? 오찌. 아. 어찌리, 어찌리, 어찌리. 아이고. 계속 오시네요. 동네 주민 정주리 씨. 어, 아들 도윤이. 많이 컸어요. 어? 이게 누구야? 아이고, 시아버님. 어, 누구야? 아, 여기서 왜 이렇게.
반갑네요. 3점 먹고 갈까? 아, 선물 사줘요, 선물. 선물 사줘요, 선물. 동생이 주인공인데. 애틀리트.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일 고생하신 형수님. 어머나 세상에 센스 있다. 그러고 보니까 돌잔치 때 엄마를 위한 선물. 그럼 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나 되게 힘들어진다. 원래 엄마가 제일 고생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너무 축하해요. 그렇게 한데. 상상상사요. 아, 군대 절친 류수영 씨. 아, 그렇죠. 군대 절친. 진짜 연예인 같아. 진짜 연예인이잖아요. 다 연예인이잖아. 어휴, 무슨 돌잔치가 영화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시상식 같아요. 네. 오. 시영이 삼촌 기억나지? 장난 안 했어. 삼촌 위에서 수박 파채 만들었잖아. 기억나? 아, 기억난다. 지인의 축하할 자리 가면 건너 건너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맞아요. 재미도 있어요. 천둥. 응? 얻는 거 할까? 그거 이거? 됐어? 이건 메모요. 어, 메모요? 저게 까봐. 살아서 물까봐. 됐어? 됐어? 알았어.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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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 근데 여기 좀. 항상. 할머니. 아이고 세상에. 맛있게 드세요. 어우, 착해라. 잘 챙겨요. 오늘의 주인공 드디어 본식 옷으로 갈아입죠. 아니 저때 사실 울고 불고 들어 눕고 보통 그런데 아니 전 자는 친구도 봤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순하고 효자예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아, 예뻐라. 일로 와. 형아. 형아. 어려운 남자. 아 정말 기천이시네요.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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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펜슬리.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예. 감사합니다. 윌리엄. 아가 살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아유, 둘 다 컨디션이 좋네요. 우리 돌잡이를 이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돌잡이 하이라이트 돌잡이 순서입니다. 이때는 진짜로 하객들도 떨려요. 뭘 집을지. 여는 뭐 집었어요? 마이크 같은 거 잡았어요. 오방색지라고 예능 쪽으로 피가 못 속이죠. 어머나, 예. 밀어주십니까? 밀어야죠. 뭐. 본인이 하겠다는 거 시켜야죠. 윌리엄은 공을. 아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같은 계열로 잡아주는 게 좋은데. 골프공이었는데. 어 아빠를 때려요. 아 뭐 어떤 걸 뭐 잡아봐요. 잡아보자, 잡아보자, 잡아보자. 어, 쌀 아니야? 가는 부분. 어, 잠깐 일단 간 봤는데. 캐치. 잡아보자. 잡아보자. 아 왠지 마이크 잡을 것 같기도 하고. 눈치 보고 있죠. 저기서 은근히 부모가 원하는 거를 갖다 대요 아빠. 아 아빠 한번 보고. 아니 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 하나만 잡아, 하나만 잡아, 제발.
하나만 잡아. 하나만 잡아. 하나만. 제발. 하나만 잡아. 아빠 땀 흘리는 것 봐. 힘들어, 힘들어. 지금. 어? 아, 떨린다, 어? 떨린다. 뭐죠? 야! 문 잡았어요. 야! 아! 야! 아! 야! 아! 어? 뭐요? 뭐지? 판사봉! 배는 둘 사진 촬영 때 했던 예행 연습도 같은 의미의 마패를 골랐다 그러더라고요. 야, 일관성이 있네요. 이야. 아, 일단 다들 같이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와주신 분들한테 진짜 다 감사하거든요. 유미가 없었으면 배틀이도 없을 거고. 부러워하시죠? 우리 애들 엄마로서 늘 감사하고 배틀이도 그렇고 유미도 그렇고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울게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 사랑하는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야 해. 오늘도 건우가 아침을 열었습니다. 어딜 봐요? 카메라 와 또. 와, 저 근엄한 표정. 아, 저 눈빛. 저 이 그림을 하나 건우 다 예쁜데 저 입매무새가 제일 예뻐요. 건우야. 건우야. 잤어? 아, 저렇게 뛰어오면 녹죠, 녹아. 잘 잤어? 카메라가? 응, 카메라가. 우와. 우와. 라봐, 라봐. 이리 와봐. 여기 앉으세요. 예, 봐봐. 아, 빗으로 아. 너무 비껴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게요? 아, 무거워요? 살짝 당기셨네요. 이제 앞머리가 엄청 자랐네. 됐다. 됐다. 아. 아이, 너무 예뻐요. 이게 뭐야? 사과머리, 사과머리. 어, 이게 뭐 자세 취하는 건 뭐예요, 이거? 아, 나은이 일어났어요. 엄마, 길 없어. 잘 잤어? 엄마, 길 없어. 알라딘이 없어요? 꿈꿨나 봐요. 공룡도 있고 책 그리고 알라딘 없고. 그래? 알라딘은 하나만. 코 봐봐. 감기는 다 나섰는데 콧물 계속 닦아가지고 아 어떡해. 그치, 알았어. 아 그렇게 학원들은 왜 시켜가지고 애를 고생을 시켜. 아 참 속상하게 진짜. 그 주소 불러봐서 그 감기약 좀 보낼게. 아빠 토끼잖아. 하나. 이거 아이들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들 진짜 좋아해요. 유행 아이템. 와, 아니 나 이제 해볼래? 이거 눌러. 얼마나 귀여울까. 예쁜 아이템 장착하잖아요. 무조건 저 카메라로 가요. 아, 이거 또 아는군요. 네, 저 삼촌한테 무조건 가요. 아, 아이고. 어, 너무 귀여워요. 오부 오부. 노래를 또 틀어주네요, 건우가.
그러니까 건우의 매력이 적은 것 같아요. 저쪽으로 흥미가 없어 보이는데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아 요즘 약간 흥이 오르는 누나가 자꾸 끄고 있어요. 맞아요. 어린다 걸. 끝? 어디? 건우도 같이 본대. 뭐야, 같이 봐. 짜증 났거든요. 춤춰야 되는데, 댄스도 해야 되는데. 왜? 승진이 왔어요. 어쩌려고 이러세요. 오세요. 건우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 어? 나한테 이제 눈치챘나요? 이건 아니잖아! 왜 그래? 아이고 죽겠네! 이거 미개. 이게 뭐냐고요? 이거 뭐냐고 이거? 이거 유행하겠는데 이거? 어. 아직 가가. 그렇지. 이거 준 건데 왜? 이거 아니야? 던져지라. 오, 누나로서 또. 던지면 안 돼. 말 안 들었잖아. 무지하게 시끄러워졌네, 거두가. 아, 둘 사이가 이제 틀어지는 것 같은데. 준이랑 울울이랑 뭐할 거야? 건우를 말 안 들어서 울라. 나은이가 단호해요. 놀랐어요, 지금. 아, 어, 늘 챙겨준 누나였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뽀뽀로 깨워주고. 어, 가나요? 왜? 어, 억울한 게 있거든. 아, 품에 안기네요. 품에 안겨. 일로 와, 누구였어? 일로 와, 누구였어? 누구나? 이거 그렇죠. 아유, 나은이 또 보듬어주고. 아, 어디, 풀리는 거예요? 아, 참 이래서 남매 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그럼 좀만 더 크면 건우가 나은이 이길 것 같아요. 예전에 알던 순둥이가 아니고 이제 자기 표현도 많이 하고 싫으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밀어내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건우가 자기 의사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은이가 또 혼낼 땐 혼내고 또 달래줄 땐 달래주는 게 오히려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시아야 오늘은 많이 안 춥겠다. 안 추워? 어, 오늘은 안 추운 것 같아, 날씨는. 공기가 좋대. 먼지가 많아, 시아야. 먼지가 엄청 많아. 어디 가요? 시아야, 우리 어디 가냐면 머리 자르러 갈 거예요. 그래요? 네. 시아 자르고 싶은 머리 스타일이 있어요? 네. 어떤 스타일? 어떻게 자르고 싶어? 차탄 머리. 차탄 머리. 으악! 진짜로? 응. 야, 너 차탄 머리는 엄청 짧아. 배로 하고 싶어. 뭐라고? 배로 하고 싶어. 진짜? 근데 지금 머리보다 많이 짧아지는데 괜찮아? 응. 진짜? 차탄 머리가 어디가 좋은데? 멋있어요. 진짜? 야, 그럼 아빠처럼 짧아지는 거야, 시아 머리가. 응? 아니 안 되는데? 우리 시아는 저 머리가 제일 지금 트레이드마크라서 안 돼요. 너무 귀엽죠 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오늘은 한번 시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한번 해줘 보려고요. 그래 락 버전이야 시아야 그게. 예, yeah, 락 스피릿. 락 스피릿. 스피릿. 예. 알토예. 예. 예. 와와와. 와와와. 헤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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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베이.
예! 라! 라! 아, 뭐야? 미용실 분위기가 왜 이래요? 안녕하세요. 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저희 오늘 할로윈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아, 못 살아. 샬롬.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곳인데.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시험은 어떡합니까? 기다려봐. 선생 보셨다. 짜릿한 CMC야. 네, 네 짜릿한 머리. 네. 얘가요, 하고 싶어 하는 머리가 있는데, 차탄이라고 아세요? 잠깐만 해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볼게. 아 진짜 하게요? 아이고 스타일로 완전 바뀌겠네요. 예. 잘한다. 저 머리는요 저 나이 때밖에 못해요. 근데 저거를 벗어났다라는 건 이제 이 아이가 한층 더 심장. 커서 다른 세대가 됐다라는 거를 제가 받아들여야 돼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뭉클하냐? 집 떠나와. 아 이런 말. 저거라니까요. 맞아요. 짠했어요. 지금 내가 봐도 굉장히 어리고 작은데 생각보다 되게 훌쩍 컸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 숱이 많았던 아기 시아. 아빠의 서툰 솜씨로 배냇머리를 다듬고 이후 단발의 형태가 된 시아머리. 아빠가 앞머리도 잘라준 적이 있었죠. 아빠 봐봐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잘라줄게요. 여러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단발머리 완성. 시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잖아요. 오늘 시아 어떻게 변신할까요? 아유 가위질 소리가 경쾌하네요. 아유 잘생겼다 근데. 아, 좀 잘생겨졌는데 이제?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우와! 어머나! 어머머 초등학교 보내도 될 것 같아. 한 16개월은 더 먹었어요. 어, 어때요? 나이가 16개월 더 먹었어요. 그래? 커트하니까. 봐봐. 거울 봐봐. 우와! 진짜 남자가 된 것 같아요. 저통 머리랑 똑같아. 파워 에너지 맞아. 파워 에너지 풀 장착하고 이동한 곳은 어딜까요? 일산의 구제거리네요. 저렴한 가격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패션이 섞여 있는 만물 시장이에요. 아 이런데 괜찮다. 정말로. 아니 아이들이 너무 금방 크니까 비싼 거 입혀봤자 의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연우 데리고 가도 될 것 같아. 연우는 이제 안 사줘도 돼. 둘째 옷 보는 재미에 살아요. 연우 제가 샀다니까. 어우 정말. 어? 시아 이 바지 어때? 안 넣어. 안 넣어. 넣어? 아빠 찾았어요. 아, 본인 걸 또 골라왔어. 아유, 취향이 있죠. 와! 봉태규 아들 맞다! 아, 진짜 확실히 있네요. 아, 진짜 멋있어요. 야, 근데 시아 너무 귀엽다. 여보세요? 아, 봉서봐! 스탄이! 봉탄! 나는 봉탄이다. 라켓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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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백. 헤드백. 아유, 귀여워. 진짜 배고파요.